안녕. 뭔가 이렇게 목소리만 들리는 포닝콜은 안한지좀된것 같아서 오늘은 나의 얼굴이 준비가 안 됐기도 했고 전화로만 걸어봤어. 맞아요. 방금 혜인이가 페이스콜이었나요? 안 돼. 준비 안된 얼굴 안 돼. 헤헤. 私が本当に大好きな雨があります。名前はわからないんだけど、甘い。ドンキで買った。무슨말이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일본 사탕이 있는데 이름은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거 되게 맛있어요. 미르크 아지 있거나 오이시이 데스. 오늘 혜인이가 민지 일본어 잘한다고 자랑했어요. 제가 오늘 혜인이 도와줬거든요. 때문에 私が 일본어 言う時の声と英語を言う時の声と韓国語を言う時の声が全部違うと思います。そうでしょ？약간 일본어 할 때랑 한국어 할 때랑 영어 할 때랑 목소리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Like when I'm speaking in English, in Korean, in Japanese, like it depends on what language am I using. My voice is kind of changing, right? 저희는 이번에는 호텔을 방을 맞아요. 세 번씩 말해야 돼. 그 어쨌든 호텔을 혼자 쓰거든요, 방을.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캄하게 혼자 호텔 가운을 입고 앉아 있어요. Really? Me sounds like more Aussie accent. でも漢字はまだまだ読めないから。ひらがなでお願いします。ヘインに이름뭐로저장했냐고요?ヘインに이름ヘンチ였나?ヘインが바꾸고 갔는데 귀여워 가지고 그대로 뒀어요. 아, 아니다. 다 바꿨다. 저희 멤버들 다 바꿨어요. 이제 본명 아닌데 비밀이에요.
포터는 못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캐리어에 못 넣었어. 'Please sing gods. Oh, really? Honestly, I have a cold, I think. So, this is your moment. Eyes on a puppet. No, 이거 아닌데. 아, this is your moment. Eyes on a puppet. Kid, think church just open. 감기 걸린 목소리라 이상해요. 이상해. 행운곰. 그래서 감기 걸렸나봐. 그럴 수 있지. How was your day? Actually, today's weather was so nice. So, it was... Ah, we took lots of reels. Like, shorts. 그래서, it was a really good day. 앞머리 망했어요. 조언해 달라고요? 앞머리 좋지. 앞머리 안 망했을 거예요. 뭘 해도 예쁠 거야. 민지 언니, 나 방송부 지원했는데 합격하는 거 응원해 줘. 우리 버니즈 방송부 하면 너무 잘하겠다. 꼭 합격할 거예요. 맞아요. 물 많이 마셔야 돼. I want to see your face. I'm sorry, my face is not just, it's not ready. 저 제가 추천했던 책들 다 읽었거든요. 어머머머. 침대를 밀어버렸네. 되게 내용이 길고 제가 느끼기엔 연결되는 것도 되게 많았고 길었어서 사실 중간쯤에 내용이 어느 정도 예상이 가긴 했거든요. 그래도 되게 재밌었고 그 뭐랄까 이게 작가님분과 이 번역해주시는 옮겨주시는 분의 그 실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말솜씨랄까요? 글솜씨가 되게 책 읽을 때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스테이 헬티 민지. 유 투. 민지, my brother is stupid. Don't say stupid to your brother. Still, it's your brother. Ha ha ha. 日本の好きな歌はあります。 私が この前におすすめした歌なんですけど、パウディさんの踊り子という歌、本当に大好きです。한국어로는아마무희라는제목일거예요。예전에도추천했지만、좋습니다。그쵸、언어가막바뀌니까어지럽죠。미안해요。Are you in bare face? What do you mean, bare face?
아, 그게 쌩얼이구나. I got it. 그쵸, 비하인드 곰모자. 근데 그거. Oh, like bear face, not a bear, like bear. You guys know what I'm saying? Not a bear. "나니 食べましたか?뭘 먹었냐면요, 일본에서 깍두기. 깍두기 먹었고요. 불고기도 먹었고요. なんだっけ、卵焼き?卵、계란말이가 일본어로 뭐였죠? 타마고야끼 되죠? 타마고야끼? 타마고, 마르쿠마르쿠? 맞아요. 타마고야끼? 계란말이, 응? 다비 맛있다. 데모, 계란말이는, やっぱり 한국の方と 일본の 作り方? が 違うと思うから, 혜린한테 줬어요. 계란말이 です. 다시마키가? 다시마키? わからん. 日本語本当に上手ですね。という感じぐらいは知ってます。卵とか簡単な感じはしてますけど。저는일본어어떻게외웠냐면요。그외아이우에오이렇게하잖아요。그런거를유튜브에보면은모양처럼형상화해서설명해주시는그런영상이있어요。그거를 보고 일단 히라가나부터 무조건 외웠어요. 외웠고 물론 수업을 받았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막 말도 하면서, 근데 한국어랑은 어순이 같으니까 조사를 조금 알고 단어를 조금 알면 어느 정도 말이 되기는 해요. 가능합니다. 가타카나도 다 외웠었는데 그렇게 많이 안 쓰니까 조금 까먹더라고요. 그래도 보다 보면 압니다. 'm not crying. I'm just 훌쩍훌쩍 감기. 약 먹었어요. Don't 걱정. 혜인이 번역 통역해 주면서요. 전화 안 샀어요. 'Our members are always sniffing. I don't know. 하니 원스인하면 너무 좋지 않아요? 저도 진짜 계속 들어요. 이에 콤비니와 마다데스.
민지, do you read book? Yeah, I do. 내일, 오, 왜? 멤버의 스키나 토코로 오실 때 멤버들의 좋아하는 부분을 알려달라고요? 민나 카와이 데쇼? 다들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민나 초 카와이 데쇼? 민지, what's your favorite New Jeans song? By the way, New Jeans doesn't need space. New Jeans, it's one word. New Jeans는 영어로도 한 단어랍니다. 사실 공식적으로는 NJ만 대문자고요. NEWJENS가 공식이지만 대문자나 소문자는 어느 정도 허용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there's no space between new and jeans. 誰と同じ部屋？一人ずつ使っています。각방이 일본어로 볼까요? I don't know. 베츠헤야? 미야. 결혼시대. 1人ずつ, 하이, 1人ずつ. 1人部屋, 1人部屋? 1人部屋? 本当ですか? 1人部屋? 아마도 제가 오늘은 일본에 있어서 일본어를 더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더 혼란이 올수 있지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선셋 or sunshine? 왜 what? Sunset and sunrise. Sorry, sunrise. I like sunrise. 아니요. 강아지 꼬순내가 뭔지 몰라요. 나 너무 궁금해. 나는 주위에 강아지가 없어. 나도 궁금해. 미진스기르. 나래가? 나 진짜 방글이 보고 싶어. 얼마 전에 한이는 방글이 봤거든요. 나도 방글이 보고 싶어. 훌쩍 민지 뱅쿄 키라이 간바테네. 'Please recommend a book. Honestly, I don't know any of English books, so I can just recommend Harry Potter or like Jeremy something. Like, I don't know.
제너리모 뭐 그런 거. 제로니모 맞아요. 제로니모 어떻게 알지? 맞아. 제로니모 쥐. 나 시절에는 그게 유행이었어. 동년배. 엄마가 민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래. 아니, 저도 버니즈들한테 편지 막 받거든요. 그럼 진짜 다 너무 좋은 사람들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너무 고맙고 그래요. 안 운다. 민지, I love your voice. You say I love. Really? You love my voice? 니혼노 돈까츠 다이스키. 진짜 돈가스는 전 일본식이 입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통 두툼한 거. 빈지야, 태어나서 크레이지 뮤비 볼때 말고 울어본 적 있어?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 근데 사실 은근 자주 울어요. 아니 사실. 아니, 자주 울진 않아요. 아니, 자주 안 울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울 일이 있어요, 울죠. 울 일이 별로 없어요. 민지, sweet or savory? I like sweet. あなたの綺麗な顔はって何の意味ですか？민지님아프지마요。아프면제마음도아파요。안아파요。걱정하지마요。Where is Kim Porter? It's in Korea. He. 민지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글쎄요. 그러면 왜저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러면 알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언니를 파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울 정도로 언니는 내게 자랑이야. 왜 나를 파고 있지? You're digging me? What do you mean? 응? 두더지. Digging? Like searching?
아, 이거 아래, 이거 아래. 아. 왜 그거? It's like, 나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뜻인가? Like, 뭔가 자료를 서칭할 때 이렇게 디깅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구나. I got it. I got it. 새로운 걸 배웠네. 내가 자꾸 물을 마시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은 스톤헨지 때 촬영한 건가요? 맞아요. 물 많이 마셔야 돼요. I'm not sick, don't worry. 한국어를 알려달라고요. 한국어 오실 때 어떤 걸 알려주면 좋을까요? 다 알고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건. 아! 기미다케 너뿐이야, 데스. 기미다케 소리가 너뿐이야. 버니즈 뿐이야. 이렇게 할수 있어요. 데모 아노 뿐이야 노 의미와 뭐랄까요? 그것뿐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 무슨 시네. 민지, should I drink sweet milk or sour milk? What do you mean? Just drink normal milk. 무지이네 という意味は難しいねという意味ですか？무지이네？そうですよ。そうですか？私も覚えた。무지이네。무지이네。귀엽다. 민재 오이시쿠나레 한번 해줘. 싫어요. 싫어요. 갑자기 밖에가 시끌벅적하네요. 스랭 데스까? 단호박 안 먹어요. 해피 버스데이 투 버니스. 오.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귀여워. 그렇게 뭔가 본인의 모국어로 한국어 하는 거 귀엽다.
저는 라플라스 마녀도 재밌었는데 마력의 태동이 더 재밌었어요. 이건 책 내용이 책 제목이에요. 피엔 쓰가 때 와카루? 응, 와카루. 피엔. 피엔. 민지 누나 목소리 들으니까 공부가 너무 잘 돼요. 거짓말 지금 채팅하고 있으면서. 근데 그럴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희 엄마께서도 운전할 때 가끔 들은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 피엔 코에 때 파옹 와카루. 이 와카 전혀 와카라나요. 민지 누나는 겨울 음식 최강자는 뭐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 붕어빵, 호빵 이런 거. 어려운 질문이지만 붕어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랄까, 굉장히 캐릭터가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인은 붕어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서브로 어묵이 받쳐준다고 생각합니다. 아, 군고구마도 맛있지만, 군고구마는 언제 먹어도 맛있으니까요. 물론 언제 먹어도 맛있지만. 민지사, 코레모이온데. 민지사, 다이스키. 나도 다이스키. Seriously, you guys are still asking me to 팥붕 or 슈붕. 여러분, 민지는 어떤 붕어빵을 좋아하죠? 이쯤 되면 다들 아셔야 해요. 맞아요. 슈크림. 크림입니다. 물론 팥도 좋아해요. 팥도 먹어요. 그치만 팥은 따끈따끈한 것만 좋아하고 슈는 늘 좋아해요. 그 정도 차이. 슈크리무 하이. 붕어빵을 최대 몇개 먹을 수 있냐면, 그런 건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왜냐면 붕어빵은 그냥 약간 이걸 밥으로 먹어야지 막 이것만 먹는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약간 길 가다가 있으면 막몇개 사서 먹고 그런 거니까, 막 그런 10개 먹을 거야 이렇게가 아니니까. 시험 포기하지 마. 슈크림은 진짜 오이시. 진짜는 진짜를 말한 건가? 귀엽다. 진짜. 민지 누나 친구가 채팅 읽어줬다고 자랑했어요. 저번에 그 친구 아닌가? 사이좋게 지내야지, 친구랑. 칭차 귀엽다. 진짜 귀엽다래. 진짜 귀엽다. 마지 대 가와이. 니온 사무이. 이게 젠젠 사먹고 그냥 되게 한국보다 따뜻해서 놀랐어요. 여기 민지 목소리 초면인데 현실에서 이런 목소리일까봐 너무 힘듦. 응? 왜 힘들지? 네.
심장이 힘들다고? 올겨울 눈이 올까요? 겨울엔 당연히 눈이 오겠죠? 언니, 동생하고 싸워봤어? 전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싸워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빠랑은 어릴 때 진짜 많이 싸웠지. 저는 근데 막 제가 동생을 혼낼 게 뭐가 있겠어요? 잔소리는 조금 했을 수도 있지. 만지, 마지, 민지. 시카카탄 났다. 아, 시카카탄. 버니즈한테 배웠는데 계속 떠올리고 있었는데 시카카탄 났다. 소소. 버니즈 시카카탕. 무대 중에 우참한 적 있어? 많을걸요? 많을걸요, 아마. 시카카탕은 버니즈 뿐이야, 그런 뜻. I already tried Jollibee when I was young, like a lot. 마지 만지 와 시테르? 이게 오시테? 난 의미? 지금 다양한 일본어를 배우고 있네요. 갸루 코토바 데스까? 갸루 오네상? 와타시토와 쪼또 교리 아르토모. 저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갸루. 그쵸? 일본 만화 보면서 일본어 배우는 것도 괜찮을 듯. 근데 제가 영어도 느꼈는데 이게 저는 이게 뭔가를 보면서 배우는 게잘안 돼요. 그냥 즐기게 돼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공부는 공부고 영화는 영화고 따로 해야 되더라고요. 민지 누나, 저 대학교 붙었는데 축하해주세요. 축하해, 진짜. 저는 대학교 준비하는 과정과 대학교 생활 생각하면 너무 리스펙하고, 물론 모두가 다 멋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나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나 그 이외의 분들도 진짜 집안일 하는 것 자체도 너무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Everyone, respect.
해보고 싶은 챌린지? 아, 될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물 1.5리터 꼭 마시기. 어머머머. 맞아, 각자 위치에서 멋있게 지내고 있다는 게 진짜 멋있어요. 맞아, 나 내일 빨리 일어나야 돼. 근데 일찍 누워도 잠이 안 오니까 버니즈랑 얘기하고 싶어요. 'Cause someone said hello. I answered as hi. 아이돌 김민지 말고 인간 김민지는 어떤 사람인가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증명사진 찍을 때뭐 입고 가지? 뭐 입고 찍지? 검은색 기본 티셔츠. 무조건 기본. 아, 내 증사. 아, 근데 이게 나중에 라이브 할, 얼굴 보이는 라이브 할때 한번 말해줘요. 그때 한번 살짝 보여줄게요. 好きな果物は私はブドウ好きです最近。 スイカが 大好き。 一番 好きですけど、最近はブドウも好きです。 안타모? 근데 증명사진 별로고 민증 사진도 이상해. 약간 얼굴 찌부대서 나왔어. 민지 누나, 제가 형인데 언니라고 불러도 되나요? 이게 무슨 말이지? It's so complicated. 복잡하네요. 오늘 전 삼행시, 이행시 이런 거잘 못해요.
Yes, it's 9:55. 안녕. 민구리 명명. 민구리 명명. 내가 귀엽다고 했더니 계속 일본어 한국어로 보내고 있어. 치즈 김밥? 치즈김밥은 너무 귀엽지? 김밥가 아니라 김밥. 김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나 방금 채팅에서 아는 남자의 이름을 본것 같은데. 친구? 친구 만난 건가? 과연? 이제 내일 가서 물어봐요. 아니다. 살짝 관찰해. 관찰하고서 맞나? 맞나? 하고 이제 확신 생기면 살짝 물어봐요. 너 혹시 뉴진스 김민지 씨 라이브 들은 적 있어? 이렇게. 어? 너도? 야, 나도. 친해져. 더 친해져. 내 짝사랑 썰을 풀어달라고요? 근데 딱히 한 기억이 없어요. 그냥 진짜 학창 시절에는 막 엄청 놀던 기억밖에 없어.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진짜로 해요? 김민지 없는 한국 재미없어서 과제 때려쳤다. 과제가 재미없어서 때려치고 김민지한테 온 거네. Your Korean is really very good. Thank you.
당하셨다. 다 마셨다, 다 마셨다. 한 병 다 마셨다. 양말 싫어 인간 김민지 지금 양말 신고 있다? 안 신고 있다? 당연히 안 신고 있죠. You're my best friend. We are. 2시간에 500ml 이상 물을 마시면 좋지 않대요, 여러분. 다들 알고 계세요? 물론 전 그럴 일이 없지만요. 라멘 타베테마스카? 라멘. 라멘 오이시이 되죠. 우리 김보터 보고 싶다. 포터 대 곰돌이 이름. 한국에 있어. 나 김포터인데 민지 나도 너 보고 싶. 감동이야. 포터. 이 마이 프렌드. 컴온. 위 아 어리디 프렌드. 컴온. 언니 아까 아는 남자애 같다고 한 버니즈인데 인스타 아이디 똑같아. 당장 물어볼게. 물어봐. 물어봐. 언니 나 악기 전공하는데 내일 연주 있어. 응원해줘. 멋있다. 악기 연주하는 거 멋있다. 화이팅.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고 오세요. 좋아하는 애 있는데 고백할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탁 보고 고백하시길 그리고 성공하시길 바래요. 응, 고백해 본 적은 없지. 만 얘기는 해줄 수 있지. 민지가 가장 좋아하는 악기는? 저는 음악 들을 때 베이스도 진짜 좋아하고 기타도 좋아하고 드럼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요즘 피아노 음악 듣는 거에 되게 빠져서 요즘 피아노 음악 많이 들어요. 피아노 연주곡. 베이스도 너무 멋있어요.
야자 끝나고 민지 보니 너무 힐링이다. 고생했어 오늘도. 내일은 조금 쉬자. 쿠샤미 때 난데스까? 목소리 안 들리는 거 아니고 말안 했던 거지롱. 뭐지 해해 또 해달라고? 근데 약간 다시 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 같지. 좋아해. 뭐지? 헤이? 민지 저 페인팅 그리려고 하는데 아우 Is it painting? 어떤 그림이 좋을까? 풍경화? 맞아요. 2023년도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We only have few days left, guys. Soon it's 2024. 그쵸, 시간이 진짜 빨라요. 우리 뉴진스가 2022년도에 데뷔했는데 벌써 2024년도가 된다는 게 이상합니다. 그래도 2023년 너무 알찼고 좋았어요. You don't want to pass the year? Why? It's new start. You can do everything what you want. You can start every single one, like every new thing. So just enjoy it. Hope you enjoy it. New year. 민지야, 나 팔에 민지 사인으로 타투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아니,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모르겠다. 마음대로 해요. 나중에 만나면 진짜로 해줄게요. 시리토리? 시대루? 와카라나인데스. 피어싱 할때 아팠어? 피어싱은 유지하는 게더 아파요. 새로운 띄어쓰기의 중요성이다. 어디가 또? 어디가 또 이거 이상한데? 그냥 바보 같은데? 그냥 바보 같은데? 그냥 어디 갔어를 따로 말하는 사람 같아. 민지는 눈올때 보통 뭐해? 가능한 한 침대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프레젠트 키멘타? 응, 맞다시오 뭐 키멘타 되쇼?
내향형으로 바뀐 건가요? 원래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항상 40에서 60 했었는데 50이 된 거죠. 왔다 갔다 합니다. 2024년 목표. 2024년에 따지 못한 운전면허증을 2024년 목표로 미루기로 했었답니다. Help me, I'm falling in love with you. Oh, help me, cause I'm falling in love with you. That sounds sweet. 그 운전은 트럭이 대신한 거랍니다. 저는 운전하는 척 했어요. 오, 진짜 1시간 넘었네. 빠르다. I better sleep, but I can't. 우웅 소리 들려요? 뭐지? 침대인가? 아, 스피커 가렸어서 그랬나 보다. 오케이, 전 이제 진짜 자러 가야겠어요. It's time to sleep. 맞아요. 내일도 좋은 컨디션으로 무대를 하기 위해서 이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전까지 버니즈와 얘기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Everyone, have a sweet dream. Good night. おやすみなさい。안녕ボニーズ。내꿈꿔。